2세대 두창 백신은 국내 식약처를 통해 승인된 백신으로서 두창뿐만 아니라 원숭이 두창에도 85%의 교차 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세대 두창 백신은 두창과 원숭이 두창 모두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인은 원숭이 두창 예방을 위한 두창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두창 백신 접종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밀접 접촉자와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반인이 아닌 고위험군 중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람 두창이 만연하던 시절인 1970년 말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천연두 백신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접종했던 백신은 원숭이 두창에 대해 85% 정도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1980년 WHO에서 천연두 박멸을 선언하고 천연두 백신 접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세대는 천연두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감염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효과가 입증된 원숭이 두창 적용 항바이러스제 치료법은 없으나 시도포비어, 브린시도포비어, 테코비리마트, 백신이아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시도포비어, 백신이아 면역글로불린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증상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연 회복이 되기 때문에 대증적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